잘 집어넣으면 3차 마방진이 완성이 됩니다. 3차 마방진에서 한 줄의 합은 15. 이 합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빈칸에 들어가는 숫자 1부터 9를 모두 더해 해당 차수인 3으로 나누면 되죠. 이렇게 얻은 수를 가지고 가로, 세로, 대각선의 합이 모두 같도록 숫자를 배열하면 되는데, 보조칸에 적은 숫자를 옮길 때 가까운 곳의 빈칸이 아닌 반대편에 먼 곳에 있는 빈칸으로 보내면 배열하는 것이 더욱 쉽고 간단해져요. 숫자를 사선으로 나열할 때 어떤 방향으로 나열하느냐에 따라 완성된 배열이 달라지기도 해요. 때문에 마방진의 해답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5차, 7차, 9차, 11차 홀수차의 마방진은 모두 다 이런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4차 같은 짝수차 마방진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아, 알고 싶어요? 네. 예, 그러면 간단하게 4차 마방진을 한번 만들어 보죠. 맨 처음에는 1을 써요, 이렇게. 그 다음에 2하고 3은 쓰지 말아요. 그 다음 여기는 뭐가 돼요? 4를 써요. 첫째 줄과 마지막 줄은 가운데 두 칸을 비우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줄은 가운데 두 칸을 채우는 방법으로 원래 들어가야 할 숫자들을 적어줬어요. 빈 칸을 갖다 채우도록 해요. 어떻게 하냐면 거꾸로 나가는 거예요. 적지 않았던 나머지 숫자들을 밑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며 빈 칸에 순서대로 채워주는 거죠. 14, 그 다음에 15. 예, 완성이 됐어요. 배열이 완성된 4차 마방진. 가로, 세로, 대각선의 숫자들을 각각 더해보니 그 합이 모두 34로 일치하네요. 우리가 마방진을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배워봤으니까 그 방법을 이용해서 높은 차수의 마방진을 풀어보는 거 어때? 좋아. 그럼 높은 차수 중에 9차, 9차 마방진 어때? 9차는 좀 어렵지 않을까? 우리가 쉽게 푸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쉽게 풀 수 있을 거야. 친구들과 함께 풀어볼 셈이로군요. 함께 마방진을 풀어볼 삼선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 얘들아, 너희 마방진 알지? 마방진? 마방진은 말이야, 가로, 세로, 대각선의 합이 모두 같은 수 배열을 말하는 거야. 아, 그거 진짜 어려운데. 어, 맞아, 맞아, 그래. 그래서 우리가 마방진을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아왔지. 그러면 우리 9차 마방진 풀어보는 거 어때? 9차 마방진 도전!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 마방진 칸에 숫자를 한번 채워보자. 어떻게 1부터 81까지 일일이 넣어서 합을 갖게 해? 다 방법이 있지.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먼저 보조칸을 그리는데, 이거는 마방진이 아까보다 더 복잡해졌는데?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보조선을 끄워주면 더 쉽게 풀 수 있어. 일단은 여기에 먼저 1을 놓고 이대로 쭉 대각선으로 숫자를 나열하면 돼. 가장 위에 있는 칸에 1을 두고 대각선 방향에 따라 순서대로 숫자를 나열하는 친구들. 드디어 9차 마방진에 들어갈 1부터 81까지 모든 숫자의 나열이 끝났어요. 이제 보조선에 있던 숫자들을 마방진 칸 안으로 넣을 거야. 어떻게 넣는데? 여기 보조선 위에 있는 숫자들은 아래로 넣고 보조선 아래쪽에 있는 숫자들은 위쪽으로 넣으면 돼. 보조칸에 있는 숫자들은 반대편 가장 먼 곳에 위치한 마방진 칸으로 옮기면 되겠죠? 자, 이렇게 9차 마방진의 배열 완성! 이렇게 마방진을 만들어보니까 진짜 쉬웠지? 어, 정말 쉬운데? 그런데 가로, 세로, 대각선의 합이 맞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계산해볼까? 9차 마방진을 과연 제대로 풀었는지 세 팀으로 나누어 각각 가로, 세로, 대각선의 합을 계산해보기로 했어요. 그럼 가로줄은 몇 나왔어? 369가 나왔는데. 우리도 369. 우리는 과연 대각선의 합은 몇이 나왔을까? 369. 우와, 그럼 가로, 세로, 대각선 다 합이 다 맞네? 규칙에 따라 풀어나가니 높은 차수의 마방진도 쉽게 풀 수 있네요. 정사각형 속에 숫자를 배열해
가로, 세로, 대각선의 합을 갖게 하는 마방진. 꾸러기 친구들도 더 높은 차수에 도전해서 여러 가지 해답을 찾기 바래요. 오늘도 궁금증